파운데이션, 컨실러랑 섞어주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톤이 업되는 느낌? 이걸 대용량으로 나는 왜 안 샀을까 후회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랭킹 1위 했더라고요. 블러링이 진짜 쉬운 거예요. 이쁘죠? 거품이 정말 잘 나가지고 무슨 바디워시인 줄 알았어요. 두둔두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달의 아랑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소개할 때가 제일 신나더라고요. 맞아, 사실 조금 전에 이달의 신상템을 찍었는데 그건 그냥 뭔가 소개하는 거니까 근데 느낌이 안 오는데, 자, 이제는 이달의 아랑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달의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두둔두둔. 아, 뭐부터 소개하지? 저 지금 너무 신나요. 그럼 아까 소개했던 거!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 세럼. 제가 얼마 전에 닥터지랑 포어 블러 업선을 출시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제품도 너무 내가 사랑하고 있어. 걔는 모공을 진짜 깔끔하게 메꿔주는 제품으로 프라이머 없이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랑 완전 반대 느낌으로 얘는 또 다른 매력이야. 물론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또 여러 사람을 또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뭔가 최애랑 차애랑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서 또 여러 명을 내가 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같은 선크림이지만 다 사랑한다. 얘는 선 세럼인데 써보면 묽음 그 자체거든요. 화장도 진짜 잘 먹고 뭔가 그 수분감이 느껴져서 건조한 느낌도 없고, 제가 작년에는 토코보도 진짜 좋아했잖아요. 그 토코보보다 훨씬 더 워터리함을 촤촤촤촤 넣은 듯한 느낌? 지성분들, 밀림 싫어하는 분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제형감이에요. 진짜 만족. 물론 내 최애는 포어 블러 업선이지만 얘도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철에 정말 애정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짜잔! 이거 써보셨나요? 이거 요즘 은은하게 핫하더라고요. 글로우의 브리더블 BB크림의 화이트입니다. 제가 다니는 샵이 꿈나나라는 샵인데 그 꿈나나의 영주 부원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얘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컨실러랑 섞어주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보통은 파운데이션이나 BB크림이 약간 옐로우 베이스를 띠잖아요. 그 옐로우 베이스를 이 화이트 톤이 진짜 맑고 퓨어하게 잡아주면서 내 피부에 올리면 그 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진짜 쫙 한 겹 밝아지는 느낌? 요즘 진짜 잘 써요. 어제는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어제도 이걸 딱 섞어주더라고요. 이 톤 자체를 약간 바꿔버리는 느낌? 그 메이투 어플 보면 피부톤 바꾸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 글로우가 피부톤을 바꿔주는 느낌이에요.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진짜 극강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BB랑 같이 쓰면 진짜 미쳐요. 어떤 BB랑 만나도 그냥 그 필터를 바꿔주는 느낌으로 내 피부를 쫙 바꿔줘. 근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제가 원래 피부가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에요. 근데 바르면 보이죠? 그냥 바로 톤이 업되는 느낌? 만져봤을 때 그 실키한 그 자체거든요? 완전 만족스러워.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 안 돼요? 진짜 맨들맨들한데? 괜찮죠? 진짜 괜찮죠? 요즘 진짜 잘 써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아워글라스의 베니쉬 프라이머거든요? 기존에 제가 잘 썼던 게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고 이거는 베니쉬라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민스코님 대타로 급하게 아워글라스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스코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당일 섭외를 받아서 아워글라스 방송을 했는데 그때 아워글라스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니야. 이게 페이보릿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또 페이보릿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혹하잖아요. 기존의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는 사용을 했을 때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약간 건조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점을 완벽하게 잡아서 젤 타입으로 출시한 게 이거다. 써보면 피부 자체가 여배우의 그 고르고 윤기 나는 광택 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요철을 쫙 메꿔준다는 거예요. 써봤거든요. 진짜야. 리얼 뚜루였어.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대용량으로 나는 왜 안 샀을까 후회하는 중이에요. 이게 트래블 키트라고 해서 미니 사이즈도 팔거든요. 꼭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써보면 요철부터 시작해서 고르지 않은 움푹움푹 들어간 피부, 그리고 약간 올라도 뾰루지의 그 완만한 경계선까지도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피부가 극강으로 좋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예요. 눈 돌았나? 아니, 써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떤 파데를 올려도 얘를 같이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를 왜 영업을 안 했나 살짝 후회가 됩니다. 숨은 아워글라스의 꿀템인데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얘는 좀 존재감을 드러내줬으면 합니다. 진짜 잘 써요, 요즘. 요즘 내 최애야. 다음은 바비 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자, 입생로랑이랑 제가 두 가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리뷰 영상도 올려보고 이달의 신상템으로도 소개를 했는데 꾸준히 쓰다 보니까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저는요, 바비 브라운이더라고요.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도 바비 브라운이
브라운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사용을 했을 때 바비 브라운이 훨씬 더 얇아요. 요즘 추구하는 그냥 진짜 바르지 않은 듯한 그 밀착력과 텍스처가에서 저는 합격이었어요. 커버력이 높지는 않지만 괜찮아. 그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역시 백화점 쿠션답다.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이 올라오는데 이 유분감이 절대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광채가 올라오는 느낌이고 다크닝도 없어. 컬러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봄, 여름? 까지도 이거 하나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족스러워서 쿠션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해요. 짜잔, 이거 신상. 근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VT의 리들샷 컴포트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VT의 리들샷 미니랑 마스크팩을 같이 세트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랭킹 1위 했더라고요. 이야, 잘 나간다 너네들. 좋겠다. 이 제품도 저도 구매를 했는데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파는 거예요.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그 매대를 보는데. 그래서 와, 요즘 인기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VT 리들샷은 마스크팩이랑 썼을 때 시너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묶으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도 오히려 좋아. 근데 여러분, 스포를 해보자면 그 4월 그거 사은품 보여줘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요즘 정말 잘 써서 저도 또 이렇게 하나 또 쟁여놨습니다. 요즘 이게 은은하게 리뷰가 올라오더라고요. 리브이셀의 비타콜라겐 풀페이스 리프팅 업 마스크팩인데 뜯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서 잉스럽긴 하거든요. 얘를 쫙 늘려가지고 얼굴에 순간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마스크팩이에요. 사용을 했을 때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그냥 붙여놓잖아요. 얘는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압을 줘서 올려줘야 돼. 처음에는 뭔가 일시적인 느낌이고 뭔가 쫙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용법을 제대로 보고서 써보니까 확실히 나쁘지 않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장단점이 확실해요. 장점은 붙였을 때 진짜 순간적인 리프팅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아침에 붓기 빼주기에 괜찮다. 단점은요, 꽤 오랜 시간 붙여놔야 돼요. 2, 30분 뒤에 떼어내주라고 하는데 조금 더 오래 붙여놔야 되거든요. 30분 이상 붙여놨을 때 이게 쫙 리프팅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붙여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리프팅이 정말 시술처럼 쭉 가는 리프팅이 아니라 정말 일시적인 단기적인 리프팅 효과 효과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방송하거나 촬영하거나 중요한 날 있을 때는 추천. 붓기에 신경을 써줄 때 사용을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은은하게 또 잘 써주고 있어서 이달의 아랑템으로 소개를 하고요. 짜잔! 이거는 다이소 제품인데 입큰이랑 콜라보로 출시를 했어요.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입니다. 제가 요즘에 라벤더 컬러를 잘 쓰는데 라벤더 컬러를 써주니까 피부톤 자체가 뽀얘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톤 보정이 싹 되는 느낌? 생각보다 고르고 밀착력도 좋아서 저는 요즘에 얘 잘 써줘요. 원래 한때 진짜 애정했었던 게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요즘에 얘를 더 잘 써줘. 이거 살짝 올려볼까요? 그러면 올리는 순간 얘 뽀얘져요. 진짜 뽀얘지죠? 오, 유분감도 잘 잡아주고 모공도 깔끔하게 채워줘서 이쪽은 바르지 않았는데 바른 쪽이 쫙 유분감을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죠. 생각보다 건조하지도 않아. 다이소의 숨은 꿀템이다. 진짜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얘만 써주고 있고 제가 방송도 가끔 하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얘를 써주면 얼굴이 진짜 약간 투명해지는 느낌? 요즘 목에도 이렇게 슥슥슥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랑 또 잘 써주는 게 요거. 요것도 다이소에서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초초스랩의 스위치 온 리퀴드 벨벳 치크거든요. 저의 페이보릿은 소프트 로즈. 제가 바로 써봐도 되죠? 진짜 예뻐. 여기다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벨벳같이 올라가고 톡톡톡톡 문지르면 되는데 엄청 뽀얗게 올라가요. 블러링이 진짜 쉬운 거예요. 이쁘죠? 생각보다 쉽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바르고 나서 문질문질 해보면 안 바른 것 같아. 너무 괜찮아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테스트 해보려고 써봤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봤어요. 얘 뭐야? 지금 내 얼굴에 바른 거 뭐야? 그리고 약간 유분감도 싹 가져가주는 느낌이지 않아요? 진짜 예쁘죠? 합격. 너무 좋아. 제가 라벤더도 올려봤는데 라벤더를 제가 잘 쓰는 꿀팁은 얘를 베이스 전에 약간 컬러 코렉터처럼 써주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다이소의 숨은 꿀템이다. 요즘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요즘 얘만 써주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 요즘에 잘 쓰는 샴푸가 있어요. 아이엠 샴푸. 나는 샴푸라는 브랜드인데 요즘에 제가 잘 써가지고 한 통을 비우고 한 통을 제가 또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두피랑 탈모에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탈모 샴푸 쓰면 모발이 뻣뻣해지거든요. 그 써봤던 탈모 샴푸 중에서 모발까지도 부드러워. 그리고 IM 샴푸 써보면 거품이 미친 듯하게 잘 나요. 원래 제가 이 정도 머리 길이를 감을 때는 4번 정도 펌핑을 해주고 머리를 빨거든요. 그 얘는 2번만 펌핑을 해도 돼. 거품이 정말 잘 나가지고 무슨 바디워시인 줄 알았어요. 써보면 그 두피도 부들부들하고 모발도 부들부들해서 머리 빨 때 진짜 좋아요. 샴푸를 영업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써보고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몰랑이 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IM 샴푸 꼭 써보세요. 탈모 샴푸, 모발 두피 강화 샴푸 쓸 때는 IM 샴푸 여러분 메모 올영 세일할 때 꼭 써세요. 진짜 완전 합격. 자,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까지 소개를 해봤거든요.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 꾹꾹 담아서 소개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달의 아랑템으로 또 만나요. 안녕.